오늘도 혼조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훈 과장은 중립입니다. 코오롱인도와 GS건설 관심 있습니다. 요즘 건설주들의 흐름이 좀 좋지 않았는데 오늘 왜 건설주의 신규 관심권에 편입했는지 묻겠습니다. ISIC 서민성 수석팀장은 하락, 디지털 화폐,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도 하락, 화장품 섹터,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소장 상승, 유일하게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 중립, 자동차와 엔터주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ISIC의 서민성 수석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이 좀 관망세가 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차익 실현하면서 시장에 좀 부담이 될지 수급 예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만만치 않은 장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하방 지지에 대한 부분은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 수급이 어떤 일관성이 없긴 하지만 어떤 뭐 테이퍼링이나 뭐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이슈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이미 선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뭐 달러 강세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제외를 하면은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자신감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끝난 이제 미국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종목별 차별화 강세가 나타나는 것 나타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시장을 대응할 때 시장에 기대는 것보다도 종목별로 대응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에 좀 강한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민성 팀장께서도 외국인 수급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이 변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전일 국내 증시는 거래소와 코스닥 양쪽 모두 이제 동시 하락 출발을 했었으나 이 낙폭을 점점 줄이면서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명 어제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부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메타적이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작년에 이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었던 이 중앙은행들이 속속히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신호들이 있었고 또 이제 전일 국내 증시 수급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외인과 기관 측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었습니다. 개인들이 FOMC 회의 결과로 인한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으나 외국인들이 IT 업종과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기술주에 이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요 메이저들의 투자 전략은 오늘이 조금 지나봐야 이제 조금 더 세밀히 좀 알아짜여질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사실상 FOMC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받쳐주어야 앞으로 다가올 시장이 국내 증시의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외국인 수급에 주목을 하고 계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가 코오롱인도와 GS건설인데 특히 최근 건설주가 좀 고점에서 빠진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관련 주식을 추천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어떨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뭐 1분기 때도 그렇고 뭐 GS건설뿐만 아니라 건설 업종이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 올 상반기 때 좀 약간 소외된 감은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국내 어떤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좀 생각보다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 뭐 GS건설 역시 우리나라 그 대표 브랜드죠. 뭐 1위 기업이라고 1위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의에 대한 어떤 주택에 대한 그 분양이나 부분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때는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설 업종을 건설 기업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해외 쪽보다는 국내 주택 쪽에서의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국내 주택시장 쪽에서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GS건설이 1분기를 좀 저점으로 2분기 때의 주가에 대한 실적과 주가가 모두 반등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제조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내수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지만 해외 수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목표 수주를 할 수 있는 5조 이상이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5조 이상의 작년에 GS건설이 이 2조 중반대 수주를 보였던 걸 본다고 한다면 이 GS건설의 올해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5만 호주 쪽에서 프로젝트를 보면 충분히 가능 5조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민더 같은 경우에도 이 화학업체로 좀 많이 알고 있으시지만 이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패션 쪽이죠. 이 코롱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이 패션 쪽에서의 성장세가 눈에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골프웨어를 비롯한 20, 30세대를 겨냥한 매출 부분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온라인 판매도 늘어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코롱 스포츠가 이제 코롱인더의 어떤 매출의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서두 말씀드렸듯이 이 저평가 매수 관점을 오늘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S건설과 코롱인더를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매수를 담는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오늘 시장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롱인더와 GS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시고 서민성 팀장께서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의 대장주라 불리실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동산은 이제 우선 금융 단말기와 자동화 기기, 키오스크 시스템 등을 이제 제작하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우선 이 지금 최근에 이 디지털 화폐를 보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태까지 사실 이 미국에서는 크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이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 쪽에서의 이제 이슈로 미중 갈등과 이러한 디지털 화폐, 기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또한 적극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크기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기준 화폐를 가지고 있는 나라 자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국내 또한 한은에서 8월 달에는 모의 실험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비트코인 쪽까지 연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재료이지 않을까. 하지만 현재 한국은행에서 CBDC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라거나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관련된 보고서가 나온다라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적에 자연스럽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만한 종목 KCT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CT를 오늘의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